오늘도 여지없이 불야성을 이룬 전북 부안 격포항.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낚시인들로 새벽이 새벽 같지 않은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이곳에선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영씨, 하영씨 이곳은 어디죠? 여기 어딜까요? 여기 부안 격포입니다. 저희가 매해 대회 때마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직접 참가비를 내면서 저희가 참가하고 있죠. 그럼요. 네. 몇 번째죠? 지금 일곱 번째 아닌가요? 일곱 번째 행운의 넘버 세븐입니다. 이야, 기대가 좀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도 또 우리가 배를 따로 타게 됐는데 네. 또 기대가 되네. 어, 나 저번에 우리 와가지고 문어 낚아봤었잖아. 그래, 하영 씨가 좀 큰 거를. 내가 이겼잖아. 하여튼. 히트! 야, 전문가다. 자, 이거지. 해좀 주죠. 좋다! 맞다. 히트. 으, 이제 느낌 알았어. 크다. 어, 크다. 와, 크다. 깍! 바로 또, 바로 또. 바로. 와! 와, 어, 야!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바로 문어인데요. 그렇다면 아. 어떤 그런 내기 아닌 내기를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 내기? 어떤 내기를 할까요? 우리 여기 감독님들이랑 다 해서 어. 밥사기를 하죠. 아, 밥사기? 예. 아, 그럴까요? 여기 다 밥사기. 아, 그럴까? 어, 예. 그래, 그래. 왜? 자신 없어요? 아니, 아니. 저는 하영 씨가 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 말 하지 마. 아, 미쳤나? 꼭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병사리가 200마리 낚았으면 좋겠어요. 반사. 아니, 나도 반사. 그러면 우리 파이팅하고 네. 바로 배에 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격포 문어 파이팅! 기폭하는 가을, 자연이 빚은 보물의 땅, 낚시 성지 전북 부안에서 펼치는 제7회 격포바다 문어 선상낚시대회. 문어가 풍년이라는 요즘, 이곳에선 오늘 누가 얼마나 큰 문어를 낚아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까요? 지금부터 열정의 경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태일상이 저도 당당하게 제가 직접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습니다. 백종원 사장님 파이팅! 승리의 여신 아니 승리의 문어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선수들은 저마다의 각오와 계획을 하루 동안 펼칠 경쟁을 준비합니다. 제일 문어 낚시의 기본은 색동이랑 금색. 저희가 좀 좋아하는 싱커, 뽕돌인데 딱 두 개 남았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부안에 격포에 문어 낚시하러 와가지고 바닥에 다 뜯겨가지고 없앤 다음에 구하기 힘든 건데 딱 두 개 남았는데 병철이 하나, 저 하나. 어, 그래요? 이쪽 좀 해. 오늘 뭐 문어 낚시 두 번째인데 제가 뭐 문어 한번 제대로 뜯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대회에서 한번 제 솜씨 한번 뜯는 솜씨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많이 낚으라고 1등 하라고 기원했습니다. 김하영에게. 항구를 벗어나 더 빨리 더 힘차게 선장이 선택한 첫 포인트는 바로 이거. 아, 여기는 지금 첫 포인트는 위도입니다. 위도. 위도권 내만 항구예요. 예, 첫 포인트가 여기서 왔으니까 일단 낚시를 해보고 다음 장소로 또 안 나오면 또 이동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비를 했고요. 지금 좀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강 계열의 그런 봉돌과 애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아까 지금은 야간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입질이 좀 뜸할 수 있는데 날이 밝을 때 아마 쏟아질 것 같아요. 첫 캐스팅이요? 뭔가 문어가 요즘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전부터 쏟아지지 않을까? 첫 캐스팅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막
가지고. 근데 수심이 되게 낮아.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뭐 집에서 뭐 차 타고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자주 나옵니다.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선장님이 배를 잘 대주셔가지고 예, 오늘 다들 열심히 하시면 좋은 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있으시다면? 1등이죠 뭐. 지금 뭐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워밍업이죠. 몸 푸는 시간. 오늘 좀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좀 너울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쪽에 여기 위도죠? 예. 이쪽 근처에 왔는데 아마 그 바람을 좀 피하신 것 같아요. 이 뒤쪽에 섬 뒤쪽으로. 히트. 히트 여기. 잠깐만 양쪽에서 잡으시면 저거네. 축하합니다. 사이즈가 좋네. 이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쪽에서 낚으시니까. 근데 아까 제가 컨닝했는데 캐스팅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따라야 돼요. 축하드립니다. 조용히 낚시를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캐스팅을 하시죠. 애기는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이런 캐스팅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수 또 히트죠. 형, 문어 같은 거. 천천히, 천천히. 와, 크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사이 좋다. 와. 오. 역시, 야. 와. 여기, 네. 아, 여기.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네, 됐습니다. 첫 히트. 보통 그렇게 그 부부분들이 부부조사님들이 나오면은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쳐다도 안 보시네요 남편분이. 여보 축하해 뭐 이런 것도 없네요. 그냥 뭔가 밑에 바닥이 걸린 느낌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땡기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문어낚시는 처음이어가지고 큰지 어쩐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너무 조금 약간 두근두근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어복이 따라준다면 1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문어낚시, 듬직한 첫 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옆에서 직관했어요. 처음에 하시다가 바닥인가? 바닥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쭉 들었는데 뜯어내시더라고요. 와. 문어낚시 하실 때는 바닥과 문어와 헷갈리시는데 방법은 조금 기다리시면 쭉 이렇게 뜯어내면은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어고 안 떨어지게 좀 너무 좀 딱딱하다 그러면 바닥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실 필요는 없고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를 봤는데 괜찮네요. 지난번에 저희 대회 때는 좀 작았었는데 무조건 키로가 넘을 것 같아요. 히트! 저쪽에서 나오네? 네, 갑니다. 왜 내가 히트를 대신해주고 있지? 아까. 자, 이럴 때는 딱 보고, 살짝 보고. 이제 저기 뒤에 조사님이 이제 문어를 빼는 동안? 살짝 히트 해주시라고. 자, 뭐 5번 히트, 뭐 7번 히트,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12번 히트. 예, 됐습니다.
모두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좋을 것 같으세요, 상황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마리. 네, 다른 분한테는 저도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김하영한테 진다는 건 사실 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병철이가 그때 나랑 왔을 때는 그 생활낚시 촬영을 왔을 때는 저에게 졌긴 했는데 병철이가 문어 잘랐긴 하거든요. 모르겠다. 우리 병철이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진짜. 와, 끝났어. 와. 축하드립니다. 아, 잠 안 닦으셨네? 한 마리도 안 닦으셨어요? 한 손? 절대 동요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혜영 씨 같은 경우는 불가사리! 불가사리 전문 또 낚시꾼이기 때문에 불가사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어망. 파이팅 하세요. 갑오징어 내가 갑이 낚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갑이. 다시 채비해가지고 그래도 제일 지금 조사님들이 제일 많이 쓴 거 금색 그 고추장 그 수박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색동이 내가 원하는 색동이 없어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게 없어서 수박으로 한번 대회도 어느덧 중반을 넘긴 시간 선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나 벌써 두 수나 했는데 불가사리랑 갑오징어 나 진짜 대상어만 낚으면 되는데 끈적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끈적해지길 안 끈적해지네. 우와 오 위에서 한 번에 아 선생님 이거 두 개 한 번이죠. 아 계속 뭐 낚으시는데 뭐 방법 있어요? 특별히 아 특별한 건 없고요. 줄을 좀 타이트하게 잘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바닥을 콩콩콩 틔우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막 잘 나오니까 조과가 공평하지 않고 사이즈도 제각각이지만 오늘의 승부를 결정짓는 건 단 한 마리의 무게. 그렇다 보니 좀 더 큰 문어를 낚기 전까지 그 누구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닥이 밋밋하면 이렇게 그냥 쭉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칠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해도 돼. 그 대신 얘가 이렇게 누우면 안 돼요. 올라가도 그대로 얘가 딱 서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문어가 물 확률이 높거든요. 잡았어. 돌. 아, 근데 무겁구나. 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돌문어. 자, 이 문어 갖고 온 돌은 뭐다? 명품 돌입니다. 명품 돌. 집에 갈 때 갖고 가세요. 네. 약간 황금색이 많은 만수르 세트. 히트 안나? 힘들게 닦았다 진짜.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럼 어떡하나. 나 못 낳고 오늘 갑오징어가 끝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조사님들이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신 덕분에 한 수 낚았습니다. 문어였어. 우와, 근데? 우와, 씨. 오케이. 아, 문어. 나 믿고. 우와. 우와. 사이즈 괜찮잖아요, 선생님? 오늘 우리에서 장원. 아직은. 아직은. 얼마라고요? 1kg 200. 오. 아. 200 정도 하면 현재 1kg. 일단 안에 정도 되는. 1kg짜리 있고. 아, 1.2kg 많대. 2kg 짜리 한 번에 잡으면 1kg 되는데. 오늘 촬영 분량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바닥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무조건 바닥일 때 힘으로 끌어내는 버릇이 있어서 힘으로 끌어내다가. 오, 근데 장난 아니다. 와, 나는 갑오징어에서 끝날 줄 알았어. 아까 많은 생각을 했거든, 혼자 낚시하면서. 아, 이렇게 내 밑바닥이 다 보여지는구나 하면서. 낚아서 다행이야. 히트! 맞다. 뭐야, 이거 뭐, 이거 주꾸미예요? 잠깐, 이거 주꾸미 너무 급과 극을 준 거 아니야? 어? 얘는 보내야죠. 미쳤다. 또 문어라고? 와. 미쳤다. 와, 씨. 난 그냥 바닥이 문어야. 와, 미쳤다. 아, 여기 세 마리째. 네 마리째 잡아요. 네 마리째? 문꿈이 송병철 보고 있나? 난 우리 조사님들과 하는 게 아니라 송병철이랑 하고 있어. 저 멀리 송병철이랑. 병철아, 너가 자꾸 1등 1등 하라고 해도 1등은 못할 것 같지만 그게 누나가 낚았어. 에휴, 좀 낚았니? 김혜영 또 의기양양 하겠네. 그걸 보기 싫은데. 단상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에이, 1.2kg 갖고? 선단 1등 뭐 이런 거잖아. 조그만 걸로. 에이. 오, 나이스! 천천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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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잠깐만 현상이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야, 1km 가까이 경포 무너합니다. 야, 크다 크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스테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사무장님이 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통통통 스테이 좀 더 기다리고 좀 얘기하다가 방금 얘기하다가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감 잡았어. 은천 씨 화이팅. 네. 아, 음식 들어가 있어. 아, 그냥 바닥 찍고 있으면 턱 무겁게 걸려요. 몇 마리 갔겠어요? 지금 6마리. 예, 새벽부터 오후까지 치열한 경쟁 가운데 즐거움 또한 챙긴 200여 명의 선수들. 8시간 가량의 승부가 어느덧 끝이 나고 대망의 시상을 앞둔 상황. 과연 누가 가장 큰 문어를 낚았고 단상 위의 주인공이 될까요? 자, 대망의 선당 선장상 1위 담부스터 1호 해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선단 1위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스타 2호 노희대님, 드래곤 1호 TV에서 많이 보셨던 우리 김하영님, 드래곤 2호 이태원님, 아리스타오 심지용님, 선단 1위 오철원님, 기아는 제7회 보안법 경포바다 문어 선상 낚시대회에서 선단 1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품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앞으로 오셔서 단체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의 박수, 응원의 박수, 경의 박수. 오늘 영광의 1위는 바로 남주환 선수. 축하드립니다. 500만 원과 트로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깨 수술하고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낚시를 다시 대회 나왔는데 이렇게 큰 행운을 가져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장난 아니더라고요. 밑걸림에 썰 한번 풀어봐요. 1.23짜리를 낚았는데 짧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 바닥인 줄 알았어. 어버 그거. 자다가 일어나서 낚시해도 잡는 분이니까 어떻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김하영 씨랑은 내기를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무튼 너무 즐겁게 재밌게 문어는 그렇게 많이 낚시 못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낚시 대회 같지 않은 그런 그냥 생활 낚시를 한 것 같아요. 격포에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대회도 좋지만은 그냥 오셔서 생활 낚시 재밌는 낚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어는 격포. 아, 격포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 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종들 손맛 보기에도 정말 최적의 장소거든요. 민어도 재밌잖아요. 와, 많이들 오셔가지고 진짜 손맛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격포 화이팅! 화이팅!